만 60세 이상 노인 20명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인 1조로 교대 근무를 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손님 응대부터 진열, 매장 관리까지 모두 어르신들이 담당하는데요. 바로 충남 천안의 시니어 동행 편의점의 모습입니다. 천안시가 GS25와 함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시니어 카페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노인들이 직접 내린 커피를 선보이는 카페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겠다라는 어르신들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5천억 원 늘어난 2조 264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형태도 다양한데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 일자리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앞서 살펴본 편의점, 카페 운영 같은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데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기업 인턴 3개월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추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버 모델 같은 민간 직업도 등장하고 있죠. 영화 인턴에서 임원으로 은퇴하고 아내와 사별 이후 온라인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한 70대 벤은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Experience never gets old. 말 그대로 경험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의 직장 경험, 인생 경험을 그냥 날려버리는 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은 정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